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33번째 33죠. 원래 같으면 33번째 할 때는 33rd라고 말합니다. First, second, third 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33이라는 숫자 좀 익혀보라고. 30 우리 지난번에 30 배웠잖아. 그리고 오늘도 할게 시간이니까 그런 걸로 좀 배워보라고 시작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절대 일부러 틀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끝나고요. 그리고 교과서 끝나고 조금 보충할 것들을 선생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것들은 다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 끝내지 못하면은 뭐 또 다음 단원 넘어가기 직전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다음 단원은 워드편, 단어편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되셨나요? 아, 이제 여름이 드디어 장마가 좀 갔나봐요. 장마가 가고 성큼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와, 선생님 보니까 날씨 그냥 땡볕이에요. 땡볕. 땡볕. 땡벌이 아니라 땡볕인데, 근데 또 이게 이런 때는 정말 우리 비치, 해변을 가는 게 참 그 물놀이 하는 게 낙인데, 그지? 워터파크나, 그지? 워터파크나 뭐 해변 뭐 이런 데 가야지 참 좋은데. 알다시피 지금 COVID-19 코로나19가 바로 해변을 가도 걱정이게 만들죠. 왜냐면 우리 마스크를 쓰고 해변에서 놀 수가 없잖아. 사실 마스크 다 쳤는데, 그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마스크 자체가 그 보면 알겠지만 그 MB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마스크를 세 겹으로 한 필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보통 저기 그 뭐라 그러냐면은 뭐 물도 잘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물이 딱 들어가도 방수가 되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 하면 축축해지잖아. 그거는 방수는 되지만 축축은 해줘.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낄 수가 없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기 우리 옷 갈아입을 때나 이런 때, 워터파크에서 옷 갈아입을 때나 이런 때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밀폐된 공간이잖아. 옷 갈아입는 공간이 밀폐가 되어 있는 거잖아.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도 항상 휴가를 여름에는 어디 바다 쪽으로 한 번씩 갔었거든요. 뭐 그 동해안도 가보고 남해안도 가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방학도 짧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충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좀 부족한 학생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알차게 방학 시간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보냈으면 해서, 선생님은 이번엔 휴가를 포기하고, 휴가를 가면 오히려 좀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만 힘내세요. 올해까지만 포기하면 돼.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여기 안 간다 그래도 오히려 괜찮은 거라니까. 그런 거야. 자, 모두 힘내서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포 영화 이런 거 있잖아. 척키 꺄 이런 거. 아, 척키 모르나? 그 옛날에 그 사탄의 인형이라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귀여운 인형인데 걔가 치카를 들고 막 달려오는. 선생님 초등학교 땐 그게 제일 무서웠어. 막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인형들도 살아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보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Read and do 76입니다. 76조. 폴의 일과표. 바로 곰돌이 푸가 아니라 곰돌이 폴입니다. 거의 뭐 사람이네. 뭐 완전 사람이네.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곰돌이 폴의 일과표를 타임 테이블을 보고 시간표를 보고 문장이 맞으면 true. true의 t자입니다. true. 진실에. 진짜 맞는 거야. t. 틀리면 F. 아, 이거랑 내용이 틀리다. 이거 왜 이상한 말 했니? 너 거짓말 했니? 하면 false. 거짓말에 false. F를 쓰면 됩니다. 틀리면 T. F 중에서, 아,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체크 표시를 거기다 하면 되네. 여기 바로 이쁘게 칸이 이미 정리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일과표를 보고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보니까 7시에 이렇게 기상. 8시에 등교. 아우, 선생님 진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등교를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 너무 아쉬워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물론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딱두번 보거든요. 5학년, 6학년 한 번씩. 조금 아쉽습니다. 5일 보면 지겨운데, 2일 보니까 좀 아쉬워. 딱 3일이나 4일 보면 좋겠어. 우리는, 월화, 목금으로 이렇게 학교를 나오고, 수요일날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자, 그 다음. 8시에 아무튼 학교 왔어. 그 다음 3시에 다시, 어디로 가니? 집에 가네. 뒤통수가 보인다, 야. 그 다음 10시, 밤 10시에 잠에 들어. 이게 보통 하루의 일과래요. 여러분들도 얼추 비슷한 생활을 코로나 전엔 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 뭐 9시에 일어나겠지만. 10시에 일어난다고? 안 돼. 11시 있다고? 안 돼. 야, 12시는 이건 너무 오버지.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I go to bed at 7. I go to bed at 7. 이거는 7시? 정답이죠. 뿅. 왜 틀리지 했더니 I go to bed at 7. 나 7시 어딜 가니 지금? 침대 베드로 간대. 틀렸지. 반대네. 선생님도 틀렸어. 어우, 틀렸어. false 였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 4번 빨리 시작해 주세요. I'll give you 1 minute. 자, 넘버 2 갑니다. 넘버 2. 1분 지났어. 아, 뭐, 안 지났다고? 아이, 좀 빨리 할수 있잖아, 여러분들. 자, I go to school at 8. 이거 읽었죠? I go to school. 나 학교에 가요. 나 등교해요. 몇 시에? At 8. 8시에. 이건 정답이겠지. 뿅. 맞습니다. 그 다음, I come home at 3. 나, come이 오다잖아. go가 가다고 come이 오다야. I come home. 홈이라고 읽으면 안 돼. 옥식이야. I come home이 아니라 I come home at 3. 3시에 집에 와요. 맞니? 맞네. 다음. I get up at 10. 나 10시에 일어나요. I get up at 10. 아니지. 바로 나 10시에 잠들어. 어떻게 합니까? I go to bed at 10. 아니면은 나 10시에, 아, 7시에 일어나요. I get up at 7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틀렸다. 여기까지. 뿅. 아, 이거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하네, 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G17종. Write and do. Write and do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어구라는 말을 배우게 되는데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그림에 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구가 뭐냐면은, 단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이 모여서, 단어 두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1번. 이거 뭡니까? 일어나다. up 앞에 뭐가 있어야 돼? up은 위잖아. get은 얻다야. 그럼 get과 up이 같이 합쳐져서, get과 up이 같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뜻의 뭐가 된다? 일어나다, 기상하다라는 뜻이 되니까 get up입니다. get은 얻다예요. up은 올라가는, 위로, 이런 뜻인데, 그러면, 위로 얻었어. 이게, 그렇지. 몸이 위로 올라가지. get up. 그지? get up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붙어서 다른 뜻이 된 거지. get up. 바로 일어나다라는 뜻이고. number two. 이거 뭐겠습니까? 그렇죠. go to school. 학교 가다지만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등교하다예요. 등교하다. go to school. Go to school은 바로 등교하다가 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come home이죠. 그럼 come home은 뭐가 있습니까? 집에 오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뜻. come과 home이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바로 퇴근하다 아니면은 하교하다. 등교 아니면 하교잖아. 하교하다, 퇴근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come home이고요. 그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또 이것도 사실 먹다잖아. 먹다 이시 돼야 되는데 아침 먹다가 되니까 have는 가지다란 뜻이고 breakfast가 아침이니까 아침을 가지다. 뭐야? 아침 먹다가 되는 거죠. 바로 have breakfas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뿅뿅뿅뿅.
했으면 뿅뿅뿅 돼서 햄브렉퍼스트까지 그러면 네 개가 다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새로운 뜻이 됐다 라는 거 한번 봤고요. 갑니다. 그 다음 Write and Talk. Write and Talk 78쪽입니다. 이번엔 다음 페이지 78쪽. 자, 유미의 일과를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해보다 했습니다. 다로 끝나는 말들이 뿅뿅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3번은 몽땅 빠졌네. 한번 지금부터 이거 보고 한번 써봅시다.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겠는 학생들은 앞에 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패턴 연습이니까 충분히 찍을 수 있어. 앞에 걸 보면은. 알았지? 자, 화이팅. I'll give you 1 minute. 라라리라라라라 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 미안해 선생님 노래 불렀지? 한번 불러봤어. 자, 1번 갑니다. 1번. 자, 1번. 예, 유미가 처음엔 나 일어났어. 7시에 업이니까 바로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get up. 그죠? 다음 넘버 2. 6시에 저녁 먹어. 6시에 저녁 먹어. I eat이 아니라 have dinner at 6. I have dinner at 6. 오, 옆에 애들 떠드네. 3학년 동생들은 좀 말이 많아. 그 다음 신기한 거지 6학년 교실 오니까. 그 다음 3번 얘 몇 시에 자냐면 10시 30분에 에 잠들어. 잠들다 슬립밖에 안 되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어? 슬립이잖아요. 아니잖아 우리 배웠잖아. 잠들다 침대로 가다 이게 잠들다잖아. Go to bed 그죠? I go to bed. 나 침대로 가. 몇 시에? At 10:30. 30분에, 10시 30분에 간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아이고, 2번도 있었다고요. 2번 빨리 지금 푸세요. 진짜로, I'll give you 1 minute입니다. 좀 어렵다고? 아니야. 이거 잘 읽어봐. 네, 시작합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나니? 너 몇 시에 일어나니? 나 7시에 일어난다. I 몇 시에 일어나냐? I get up이지, 그치? 진짜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눈 감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 응? 다음, 너 몇 시에 학교 가니?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다음. 나 학교에 간다. 몇 시에? 8시 40분에. 바로 몇 시라고 해야 돼, 여기다? 8:40를 써야지. 8:40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영어로 썼는데요? 아이, 그럼 더 잘한 거지. 축하해줄게. 그 다음, 1번. What time do you, 땡땡. 이번에 뭘 했느냐고 물었는데 뭘 모르지. 답변을 보니까, I come home. 나 집에 와. 몇 시에? At 4 o'clock. 이제 at 4 o'clock 아니면 4라고 해도 되지. 5 o'clock이 정시란 뜻일까? 4시 정각에 와요. 아니면 4시에 와요. I come home at 4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영어로 썼다고? 아, 잘했어. 그건 매우 잘했지. 그럼 여기 뭐가 돼? What time do you? 집에 가다 퇴근하다 come home. 이렇게 돼야죠. 이거 다 맞은 친구들은 이제 정말 완벽한 거의 완벽한 느낌이라고 봐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문제라고 해도 이상이 없고요. 다음. Read and write in real life. 야, 얘 이거 한번 읽어봐 얘들아. 이거 아주 읽어보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넘어갈게 이거는.
오늘 스토리박스. 아,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얘또 나오네. 저 이따가 선생님 또 나올 텐데. 아, 참. 이따가 얘를 가지고 또 읽을 텐데. 바로 올빼미 같죠? 부엉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스토리박스. 바로 페이지 8T입니다. 시작. Sleepy Owl. Jenny, come out and play with me. Sorry, I can't. It's too late.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9. 어, 일찍 자네. 9시에. 역시 착한 어린이. Tom, come out and play with me. Sorry, let's play tomorrow morning.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7. That's very early. Owl, come out and play with me. Oh, it's 7 in the morning. I'm so sleepy. Can they play together? Can they play together? 그들은 함께 놀수 있을까요? 어, 선생님 보기엔 없어. 왜? 올빼미는 야행성 동물이잖아. 절대 안 되겠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뱀파이어가 돼서, 흡혈귀가 돼서 밤에 활동하거나 아니면 올빼미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올빼미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야행성. 야행.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야.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Sleepy Owl 이라는데, Owl 이라는 게 지금 대문자로 크게 써 있잖아. 오가 바로 오울이라는 올빼미에서 그냥 이를 붙여서 그리고 L을 붙여가지고 오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올빼미 그냥 잠자는 올빼미 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오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따라 한번 말해볼게요. Jenny, come out and play with me. 뭐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시작. Jenny, come out. And play with me. 밖으로 나와. Come 오다잖아. 근데 어디로 와? Out 밖으로. Come out 밖으로 나와. Come out and 뭐래? 그리고 play 놀아라. With me 나와 함께 놀아라. With가 뭐뭐와 함께예요. With 뭐뭐와 함께 나와 함께 놀아라. 어?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놀아라. 약간 명령하네. 왜 명령질이야?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친근한 의미에서. 그랬더니 이제 제니가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rry, I can't. 시작. 이거 배웠죠. 이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미안, 나 할 수 없어. 미안, 너 할 수 없어 할 때 Sorry. 그 다음 I can't. 못해. 나 못해. 미안, 나 못해. 왜냐? It's too late. 시작. It's 너무 그것은 too 너무 늦었어. It's too late. 그것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 그죠? 얘 지금 밤이었잖아 아까. 그랬더니 얘가 도대체 왜 늦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같이 하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go to bed? 시작. 너 몇 시에 잠자는데? 너 몇 시에 잠을 주는데? 그랬더니 거의 지금 시간인 거죠. I go to bed at 9. 9시야. 9시에 잠드는데. 그리고 잠자려고 그러는데 놀자 그러면 안 되거든. 제니는 아무튼 will sleep. 잠잘 겁니다. 제니 will sleep. 그 다음 스크립트 2번은 스크립트 2. 2번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웰이 또 다른 친구 탐한테 가봅니다. 탐한테도 같이 말하죠. Tom, come out and play with me. 시작. 네. 그랬더니 탐도 이런 말 하죠. 미안이라고 합니다. Sorry. Let's play tomorrow morning. 아, 근데 이번에 얘는 단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왠지 오웰한테 미안했나 봐. 바로 이렇게 말했죠. 미안하고 Let's play. 놀자. 언제 놀아? Tomorrow. 우리 배웠어. Tomorrow. 뭐야? 모른다고? 야, today가 오늘이고 tomorrow가 내일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제는 뭐라 그랬어? 그 노래 있잖아. 엄마 부르는 노래.
Yesterday we are learning in the hard way. 어, yesterday입니다. 그러면 let's play tomorrow. 내일 놀자. 아, 내일 놀자. 언제? 내일 아침에. Tomorrow morning입니다. 내일 아침에 놀자 그랬죠. 같이 해볼게요. Sorry, let's play tomorrow morning. 시작. Sorry, let's play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궁금하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내일 아침에 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럼 나도 맞춰야지 하고. What time do you get up? 시작. What time do you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나는데? What time do you get up? 그랬습니다. 아, 바깥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네. 친구들이 신나게 놀고 있어요. 1, 2학년 오는 날이거든. 오늘은 목요일 금요일이라서. 탐이 말합니다. I get up at 7. 시작. 어, 탐은 몇 시에 일어난대요? What time does Tom get up? Yes. Tom gets up at 7 o'clock. 7입니다. 그랬더니 어우 얘가 아우 얘 진짜 큰일인데 나 너무 그거 이른데 왜 올빼미는 저녁 6시에 일어나잖아. 아침 7시에 어떻게 일어나? That's very early. That's very early. 매우 일찍이 어 매우 일찍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결국 방향 그 뭐라 그래 그 시계 알람을 맞춰놓고 잤죠. 그런데 3시에 잠들었잖아. 이제 이번 탐이 말하지 오히려. Oh well, come out and play with me. Oh well, come out. 밖으로 나와서 and pla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 그랬죠. 그랬더니 오웰 이번에 지가 거절합니다. Oh, it's 7 in the morning. 어, 7시구나 아침. In the morning. 아침에 7시구나. In the morning. 아침에 7시구나. It's 7 in the morning.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I'm so sleepy. I'm so sleepy. 나 so 매우. 나는 매우. 어, 선생님 베리 아니에요? 쏘도 돼. 그럼 너무는 뭐야? 투. 그치? 너무는 투고. I'm so sleepy. 나 매우 졸려. 나 매우 졸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Can they play together? Can they play together? 그들은 함께 놀 수 있을까요? Never.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뾰로롱 하고 Storybox. 스토리박스에 오해는 나왔고요. After 이제 한번 read. 여러분들 문제 한번 지금 바로 풀어보시죠. 자, 바로 문제 80쪽하고 81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지금 그럼 풀어보세요. 시작. Okay, 아, 이제 됐겠지. 자, 제니가 잠자는 시각과 탐이 일어나는 시각을 시계에 그려보자. 이거 뭐니? 어, 이거지. 선생님은 이게 있어. 니들도 있니? 어, 그 다음. 어, 그 다음. 이거는 여기서 뭐니? 선생님은 그릴 수가 없잖아, 사실. 그죠? 얘 몇 시에 일어나냐면, 7 in the morning. 그죠? 아침 7시에. 얘는, 9 in the night. 밤에 9시에 자고. 7 in the morning. 그죠? 정답은 뾰로롱 맞습니다. 다 그렸죠? 아 이거 시계를 못 그리는 사람 없어. 시계 못 그리면 어떻게 해? 니들 2학년 때 배우는데 선생님 딸내미도 배우는데. 자 얘가 말입니다. 글을 다시 읽고 오웰이 제니와 톰과 대화 나누는 대화 완성을 보여. 자 1번 Come out and pla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놀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Sorry I can't. 미안 나 못해 그랬습니다. 왜 못하냐면 I 에 왜 못해? 잠자야 돼. 잠자다. Go to sleep. I go to sleep at night. 아, I go to bed지. 미안해. I go to sleep이 아니라. I go to bed at night. Oh, I go to sleep. 그건 무슨 뜻이냐. 잠자러 갈게. 이런 뜻이야. 이것도 되긴 해. I go to sleep. 그 다음, let's play tomorrow morning. 내일 만나자. 내일 아침에 만나자. 내일 아침에 놀자.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뭐 해야 되니까? 얘 몇 시에 일어나니까? 7시에 일어난다. I get up. At 7. 끝냅니다. Get up at 7. 그랬더니 얘는 뭐라 그래? That's very late가 아니라 늦은이 아니라 That's very 이른. 어, early죠. Early. 늦은이 아닌 early. That's very early. 까지 했습니다. 자,
자, I go to bed at 9, I get up at 7. 그 다음, that's very early까지.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망의 final review. 마지막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Wrap up A. 82쪽입니다. Open your books to page 82. 82쪽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잘 했나 한번 확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갈게요. 잘 듣고 그림과 내용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표, 일치하지 않으면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갑니다. 1번 동그라미인지 X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시간도 봐야지 지금 시간. 예, 지금 해변 앞두고 아침 8시 갑니다. 1.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I have breakfast at 8:15. 한번 더. 1.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I have breakfast at 8:15. 그 다음, 뭐 바로 알았겠죠? 그 다음, number 2. What time do you have a piano lesson? I have a piano lesson at 5:30. 한 번 더. 2. What time do you have a piano lesson? I have a piano lesson at 5:30. 피아노 레슨이죠, 그죠? 선생님 말 안 하겠습니다. 한 번. 3.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9:30. 알겠죠? 한 번 더. 3.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9:30.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OX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잘했겠죠? 1.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I have breakfast at 8:15. 너 몇 시에 밥 먹어?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나 8시에 밥 먹지 롱이 아니라 I have breakfast at 8:15 이라 그랬습니다. 8:15.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몇 분일까요? 15분입니다. 맞습니다. 15분. 15입니다. 15. 5에서 유래됐잖아. 15. 그럼 50은 뭐게? 50였습니다. 15이 하면은 15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왜 안 가르쳐주냐면은 절대 까먹은 게 아니라 이번에 너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숫자 배우는 때가 있어. 그때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 결국 까먹은 게 아니야. 8:15. 이 시계는 8시인데 왜 8시 15분에만 먹는다 그랬지? 틀려. 그렇죠. 틀리죠. 그럼 2번 갑니다. 2. What time do you have a piano lesson? I have a piano lesson at 5:30. 나 피아노 레슨이 5:30래. I have.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숫자 못 읽겠으면 이거 안 돼. 6시 반 아니다 지금 이거. 5시. 작은 숫자가 2시 반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5시 반에 수업 시작했어? 맞네. 이거네. 그렇죠. 그다음 3번. 3.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9:30. I go to bed at 9:30. 30분에 잠든 거 맞니? 맞네. 오케이. 뿅. 됐습니다. 자, 1, 2, 3번 다 맞은 사람은 아주 잘했고요. Excellent. 그 다음. Wrap up B. Wrap up B입니다. Wrap up B. 이제 알죠? 지금 1번, 1, 2번 다 같은 한 번 듣기로 통해서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민이랑 마이크 일어나는 시각 빨리 말해야 되고 써야 되고 그 다음 또 여기도 질문에 이어질 마이크 응답까지 빨리 골라야 돼. 자, 두 번 들려주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Jimin? I get up at 7. How about you, Mike? I get up at 6:30. Wow, that's very early. What time do you go to bed, Mike? 자, 한 번 더. What time do you get up, Jimin? I get up at 7. How about you, Mike? I get up at 6:30. Wow, that's very early. What time do you go to bed, Mike? 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지민이랑 마이크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나죠? 마이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민이는 지민 gets up at 몇 시입니까? 7 o'clock. 7 o'clock. 7. 근데 마이크는? 마이크 gets up at 6:30니까요. 그죠? 이거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7시랑 6시 반. 다음, 이번에 그러면서 와우 놀란 다음에 지민이가 마이크한테 뭐라고 달렸냐면은
What time do you go to bed? 너 몇 시에 자는데?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얘는 뭐라 그래야 돼 답변을 당연히 이거 해야지. I go to bed at 10:30. 이게 돼야죠. 'What time do you go to bed?' 라고 물었으니까 I go to bed at 10:30 라고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Wrap up D. D번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Complete the sentences. 자, 한번 볼게요. What time? 아, 그래. 선생님 시간 줄게. 어차피 뭐. 자, 시간 1분 주겠습니다. 빨리 보고 보세요. What time? 아, 시간 됐어, 진짜로. 다른 사람 있죠? 네.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너 몇 시에 저녁 먹니? 그럼 어떻게 같이 말해야 됩니까? I 다음 뭡니까? Have 저녁 먹어. Dinner. 오, dinner 저녁 만찬이네, 그지? 몇 시에? 너 6시 30분에. 아이, 왜 틀린 걸로 나오냐면 이거 선생님이 쓰기 귀찮아서, 그지? Now, what time do you go to bed? 너 몇 시에 잠이 드니? 그랬더니, 예. I go to bed at 9 o'clock. 9이라고도 하고, 9 o'clock이라고도 하고. 그랬더니, that's very early.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제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6단원. 굉장히 어려웠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려웠던 만큼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연습을 조금 더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시간에 또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하고 나서 7단원 좀 시간이 나오면 들어가고 안 나오면 안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Have a nice lunch. 점심 맛있게 먹으세요. Have a nice lunch. Bye bye.